그러니까 기대는 파워풀. 보통 명사 다음에 이렇게 프리부터 형용사지 보다 강력하다. 우리는 빈번히 보는데, 여기 문장을 좀 보면 동사구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중간에 껴들어가고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얘가 목적어야. 네, 이런 구조죠. 네, 보면 우린 종종 보는데 어디서? 우리의 삶에서 큰 힘, 뭐의 힘? 기대의 큰 힘을 본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들, 관계대명사죠? 후가 앞에 있는 페이션트를 보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고 복수니까 뒤에 아가 붙었죠. 그리고 수동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나오고 이게 동사죠. 이런 구조죠. 굉장히 기네요. 외우셔야 됩니다. 네, 다시. 병원에서 예를 들면 환자들, 어떤 환자들? 주어진, 뭐가 주어진? 알약이 주어진. 근데 어떤 알약? 어떤 의학적인 효과도 없는 알약 가치를, 효과를 가치를 갖지 않는 알약이 주어진 환자들이 때때로 어떻게 되는 거야? 건강하게 되는 거죠. 겟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안 하면 되다야. 겟다음에 형용사는 네, 되다죠. 네, 이 문제 조심하고. 그 다음에 너는 수직할 수 있는 이유를, 이 문법적 why를 뭐라고 하니?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주는 관계, 네, 부사지.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고요. 네, 하면 너는 추측할 수 있는 이유를, 어떤 이유?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니? 이것은 뭐죠? 이 가주어죠. 대대어가 진짜 주어죠. 말아진다 대대어가, 야, 여기 너무 중요한 문장 나왔네. 이거 오늘 아마 이번 문법 제일, 이번까지 제일 중요한 법 중요할 거야. 대대어가 말아진다. 뭐가 말아야죠? 비밀이 뭐냐면 환자의 기대라는 거죠. 뭐에 대한? 알약에 대한, 그 약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비결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위약효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환자가 예상할 때, 뭘 예상할 때? 대대어 예상할 때. 그 알약이 그들의 건강을 improve. 향상시키다죠? 향상시키다고 명사형은 improvement죠.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킨 거라는 걸 예상할 때, 그것은 때때로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건강이 향상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치? 네, 그것이 어메이징하지 않니? 어메이징? 놀랍지 않니? 어메이징은 놀랍게 만드는 거고, 어메이징은 놀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놀랍지 않니? 이런 거죠. 문법이 의외로 많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 한번 보자. 뭘 보자? 흥미로운, experiment. 네, 실험을 보자. 네, ing를 꾸며주고요. 어떤 2009년에 150명의 5학년들, 어디에서 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의 5학년들이 completed. 뭐한 거야? 완료, 끝낸 거죠. 완성한 거지. 뭘 완성했어? 자기 기대 테스트를 완성한 거죠. 관계대명사죠?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가 나왔죠. 당연히 뭘 바꿀 수 있어? 대수로 바꿀 수 있고요. 근데 그 테스트가 담고 있었는데 뭘 담고 있었어? 아이템들을 담고 있었죠. 근데 뭐와 같은 아이템들? 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포함했던 거죠. 나는 어떤 것이든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난 가질 것이다. 밝은 미래를. 이런 얘기지. 그치? 뭐 이외에? 시험 이후에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가장 높은 자기 기대를 가진 학생들. 5명 학생들. 그리고 5명 학생인데 어떤 학생들? 평균의 자기 기대를 가진 학생들이 뭐된 거야?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놓아진 거지. 뭐로 놓아진 거야? 두 개의 그룹으로 놓아진 거죠. 5명은 5명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그치? 그래서 BPP. 그러면서 두 그룹, 학생의 그룹이 주어졌는데, 뭐가 주었어? 태스크. 일이 주어졌죠. 임무가 주어진 거죠. 근데 어떤 임무? 탑을 쌓는 커다란 박스에
딱 탑을 쌓는 임무가 주어진 거죠. 어디까지? 10층까지. 그래서 스토리 어디 언제? 20분 안에. 그러니까 10층까지 탑사하라고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몸을 모아자마자 그들이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학생이 두 개의 그룹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데 뭘 보였어? 커다란 차이를 보였죠. 방식에서. 원래 여기 관계부사 why를 써야, 아, how를 써야 되는데 the way랑 how랑은 절대 안 쓰니까 the way를, how를 없애준 거죠. 그렇죠? 어떤 방식?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준 거죠. 높은 자기 기대감을 가진 그룹들은 일했는데 팀으로서 일했죠. 그리고 집중했는데 뭐에 집중했어? 그들의 일에 집중했죠. 반면에 학생인데 어떤 학생들? 평균의 자기 기대감을, 자기 예상을 가진 학생들은 네, 함께 일하지 않았던 거죠. 협동심이 약했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룹이 반응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어? 다르게 반응했죠. 뭐에? 예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네, 다르게 반응한 거죠. expected, 예상하지 않은 아니라 예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했던 거죠. 한 남자가 그들에게 참여했을 때, 그리고 박스가, 이거 make 무슨 동사니? 만지 사역동사지. 사역동사는 목전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에 나와야 되죠. 한 남자가 그들에게 참여하고, 그리고 박스가 쓰러지도록 만들었을 때,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높은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은 돌아갔는데 1로 돌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지었는데, 그들의 탑을 네, 7층까지 지었던 거죠. 그죠? 근데 다른 그룹, 두 번째 그룹, 평균 자존감이죠? 평균적인 자존감을 가진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포기했죠. 뭐 했을 때? 그들의 박스가 쓰러졌을 때. 그리고 끝냈는데 그 일을 끝냈죠. 바이아인지는 뭐 함으로써거든요? 뭐 함으로써? 업투. 단지 2층까지만 네, 쌓음으로써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종,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뭔가 일이 안 됐을 때 네, 포기를 좀 잘했다. 네. 그 다음에, 무엇을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 학생인데 어떤 학생들? 높은 자기 기대를 가진 학생들이 믿었죠. 대대한 믿었지. 뭘 믿었어? 그들이 잘할 수 있다고 믿었죠. Thanks to는 뭐 덕분에, 뭐 덕분에? 이런 기대 덕분에 그들은 뭐 한 거야? Went ahead. 앞으로 나아간 거지. 뭘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결국 마침내 수행했는데, 네. 과거 and 과거 그리고 수행했는데 더 잘 수행한 거죠. 뭐보다? 다른 팀에 보다 더 잘 수행했던 거죠. 이 실험의 포인트 요점 뭐냐면 대디한데 대시 이게 보로 쓰인 네, 명사절이야. 네. 이 실험의 요점 뭐냐면 대디한데 우리의 자존감이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기 기대가 만들 수 있는데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포커스가 명령문이죠. 동사니까 집중해라. 뭐에 집중해라? 너의 장점과 재능에 집중해라. 그리고 말해라. 뭘 말해라? 너 자신에게 말해라. 뭘 말해? 대대를 말해라. 뭐라고 말해? 네가 학생이라고 말해라. 너 어떤 학생? 훌륭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말해라. 그치? 만약 네가 가지면 뭘 가지면? 높은 기대, 너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면 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현재 시에 써야 되는 거 조심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너는 뭐 할 것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이때 미스는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 네, 뭘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너는 또한 뭐 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겠죠. 얘도 마찬가지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지난다. 여기 미래 썼지만 여기 현재 써야 되죠. 네. 너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했을 때? 네가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방법인데 아까 말했지만 더 웨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생각해버린 거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법이다. Cheers! 이렇게 된 거죠. 힘내라. 이런 얘기죠. 네. 아, 중요한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문장이 길죠? 본문이. 네, 주연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사가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The reason을 why가 꾸며주는 거죠. 관계부사, 뒷문장 완전한 상태로 선행사를 꾸며주는 표현들. when, why, when이 있고, why가 있고, where이 있고, how가 있는 거죠. 네? 이시 가지고 대대가 진짜 주어죠. 그죠? 가지고 진주. 이거 막 바꾸는 거는, 네,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죠? 아, 지금 설명할게요. 여기서 설명이 낫겠다. 봐봐. 요것만 이해하면 돼. 그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that he is rich. 그가 부자라고 말한다. 이거 성태로 바꾸려면, 얘가 목적어잖아. 목적어 갖고 나가야 되거든? 너무 길지. 그러니까 뭐야. 가져올 쓰는 거야. 그리고 수성태로 바뀌고, 진짜 주어를 뒤에다 쓰는 거죠.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지? 그래, 가주어, 진주어죠. 그들은 말한다, 그가 부자라고. 말하여진다, 그가 부자라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하나 더 하면, 진주어 안에 주어가 있어요. 왜 희가 나가, 앞으로. 얘가. 그 인셋은 그냥 쓰고. 근데 B를 붙여주려니까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 동사를 못 붙이잖아. 뭐로 붙이는 거야? To be rich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중1지문, 중2지문, 중3지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은 말한다, 그가 부자라고. 말하여진다, 그가 부자라고. 그는 말하여진다, 부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면, 만약에 이 자리가 was라고 해봐, was. 그럼 이건 was지. 근데 to 부정사인데,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잖아.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과거형이 to have been으로 붙여주는 거야. to have pp로. 다시 볼게. 그들은 말한다, 그가 부자였다고. 말하여진다, 그가 부자였다고. 그는 말하여진다, 부자였었다고. 이렇게. 맞아요. 바꾸는 거예요, 다시. 예전에 했던 건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네, 이렇게 한 거죠. 그것 또한 바꾸면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말하여진다, 이 뒤에 얘가 주어잖아. 그니까, the secret이 앞에 나가. the secret. 그 다음에 is said는 그냥 나오고 is를 붙여주니까 뭐를 붙이는 거야? to be the patient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말하여진다 비결이 환자의 기대라고 알약에 대한 비결은 말하여진다 기대라고 알약에 대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꾼 거에서 연습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